여러분, 오늘부터 할게 아주 아주 많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아마도 한 98%는 제가 그 플리마켓에 참여를 할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부터 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레진 작업을 최대한 따뜻할 때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짜잔, 요거 두 번째 샘플 만든 거 한번 타령해보고 거울 넣으려고요. 근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혀 안 보이네? 약간 요런 쪽 보이세요? 이렇게 물방울 맺힌 것 같이 표면에 무늬가 생겼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짜잔. 옆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앞면도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오! 아주 쏙 들어가요. 아무튼 샘플 2도 성공! 예. 여러분, 제가 이것들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타령해 보려고요. 이거는 하트 쉐이커, 와이드 하트 쉐이커 밑면이 있는 버전. 예쁘긴 한데 옆면이 약간 뽀얗게 나왔어요. 왜지? 한 번 더 다듬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판다 하트 쉐이커 월드. 왜 이렇게 다 옆면이 좀 뽀얗게 나왔지? 뭐가 문제지? 근데 뿌연 거 빼고는 옆면 마무리는 진짜 예쁘게 잘 됐어요. 이걸 내가 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모양 자체 진짜 너무 귀엽죠? 귀여워. 얘네 둘이 다 하트 거울이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과연 잘 들어갈지? 잘 들어갈지 봅시다. 완벽한데? 쏙쏙 잘 들어가요. 이걸로 판다 그 거울 만들어야겠다. 너무 귀여울 것 같다. 대성공.
여러분. 오늘 추워요. 추워. 아, 벌써부터 이렇게 추워지면 안 되는데. 작업실에 히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워지면은 굉장히 고생하는데. 벌써부터 추워지고 있어요. 열심히 포장하고, 또 몰드 만들다가, 이 단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잔. 레밍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진짜 달달한 것 땡길 때 한 입 먹어주면 진짜 이 세상 행복이란 행복은 다 나의 것. 이 단 거 한 입으로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왜 몸에 안 좋은 거야? 정말 미쳐버려요. 그럼 전 이걸 또 맛있게 먹고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진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슬슬 플리마켓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첫 플리마켓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마켓 자체가 좀 규모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여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많이 준비해 가면 망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하지만 이거를 먹을 때는 요거에 집중하고 이제 그 생각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택배 뜯는 시간. 짜잔. 옥상 공방 레진을 또 샀어요. 근데 또 뭘 많이 주셨네. 정화제 요것도 새로 샀습니다. 제가 우레탄을 한번 처음 써봤는데 진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에 다 쏟아서 여기 안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얼마 있으면 이제 수명이 다 할 것 같아서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주셨어요. 갤럭시 미세 파우더 그 열쇠고리. 요거는 레진 뚜껑. 여러분 제가 플리마켓 참가를 처음 한다 그랬잖아요. 디스플레이에 약간 집중될 만한 메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약간 모빌 같은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쉐이커나 뭐 키링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모빌 느낌 유노?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는 했는데 보통 스케치만큼 실제 제품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게다가 이걸 제가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해보지 않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망하더라도 해봐야지 망할지 아닐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게 이렇게 철사예요. 약간 철사를 구부려서 이 끝에 이제 키링들을 하나씩 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조화나 아니면 진짜 꽃을 하고 싶은데 진짜 꽃은 좀 비싸잖아요. 센터피스인데 모빌인 그런 느낌이죠. 이걸 만들고 싶어서 우선 철사를 사러 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철사 같은 거 있나요? 좀 두껍고 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거를 묶음으로 파셔가지고 반절을 사긴 샀는데 엄청 많네. 그리고 이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뭐. 우선 이렇게 철사를 사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유연해가지고 우선 대충 한번 잘라서 볼까 봐요. 이게 너무 크면 저도 감당을 못하니까 우선은 높이는 한 이 정도? 우선은 해봅시다. 테를 좀 동그랗게 말아서. 나 진짜 사서 괜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맨날 이렇게 돈 낭비를 해요, 제가. 약간 끝에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거를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만든 것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고양이 토이 라이크. 약간 무당. 지금 너무 하나만 있어서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리고 내가 들고 있어서 더 그 고양이 부르는 아니면 뭔가 미지의 뭔가 살아있지 않은 걸 부르는 느낌이 나는데 우선은 보류.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나 사서 영상이나 만들어 볼까요? 어, 머리카락. 진짜 UV 레진. 6,000원. 겁나 비싸. 철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오, 이거 철사인가? 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철사를 새로 사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엔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산 걸로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 하는 김에 그 수성 레진으로 만드는 거울 재료 키트를 만들고 싶어서 소분할 거 이것저것 사왔는데 저 이 플리마켓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플리마켓 때 쓸 거는 아닌데 재단기가 이렇게 크고 또 기능이 또 추가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샀습니다. 안 그래도 큰 거 사고 싶었는데 네, 있길래 샀어요. 그리고 이제 수성 레진을 섞어야 하니까 요 컵, 요게 제가 직접 써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섞어야 하니까 요 대나무 꼬챙이, 이거는 수성 레진 풀 때 쓸 수 있는 스푼, 그리고 이거는 수성 레진을 담을 스탠딩 지퍼백. 이거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모로 인형 만들기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꼭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있길래 그냥 샀습니다. 아, 이거는 그 음료 키링 만들고 있잖아요. 플리마켓에서 판매할 거. 그거에 달 열쇠고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성 레진 마무리 오일, 실러. 오일이 아니라 실러. 실러를 담을 향수 용기 스프레이. 그리고 이거는 수성 레진 조색제를 담을 크림 용기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샀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보면서 또 뭐가 필요한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벌써. 지금 레진 샀죠? 또 레진 재료들 지금 엄청 많이 썼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쓰고 아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플리마켓 많이 와주세요. 그럼 바이.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샀잖아요. 요거 오늘 써보려고요.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뺄 수 없나? 아 이렇게 밑에 놓으면 되겠네요. 오!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잘려요. 저 원래 요거 썼었거든요. 이것도 다이소 건데 이게 훨씬 잘 잘려요. 이게 새 거라서 잘 잘리는 건가? 칼날이 새 거여서?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스튜디오 재미에서 몰드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서 이런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아직 결정까지는 못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실리콘도 그렇고 레진도 그렇고 환경이 좋지 않은 물질들이잖아요. 그게 항상 너무 마음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포장에서라도 좀 환경에 그렇게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포장재를 쓰자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쓰게 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그 종이 빨대랑 플라스틱 빨대가 한창 좀 핫한 이슈였잖아요. 종이 빨대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친환경은 아니다. 그 뉴스가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종이 대 플라스틱 하면은 당연히 종이가 친환경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과정에서 나오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제가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재포장재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내 것도? 점점점? 물음표?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포장재는
한 번 이상은 절대 못 써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좀 굉장히 약해요. 이게 플라스틱처럼 조금 질긴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지 살짝만 해도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쓰면은 절대로 못 쓰는데 요런 거 이렇게 지퍼가 있는 이런 지퍼백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엄청나게 쓸 수 있잖아요. 한 번 쓰고 두 번, 세 번, 네 번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몰드 쓰시는 분들께서 이런 데에 몰드가 담겨져 오면은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몰드를 쓴 다음에도 여기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오히려 그러면 요거를 쓰면 그분들한테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거고 또 두세 네 번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런 거를 받으면 다 모아놔요. 정말 더럽지 않은 이상 다 깨끗한 거 웬만해서 다 깨끗하거든요. 좀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드리고 싶을 때 이런 거 깨끗한 거에 담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좀 큰 거는 거래처에 뭐 샘플 보낼 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친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를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런 지퍼백을 쓰는 게 나을까? 혹시 의견 남겨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포장을 할게요. 이따 또 카메라 켤게요. 빠이! 또 택배가 왔어요. 짜잔! 유의미한 수성 아크릴 레진 요거 키트 만들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색제는 검은색과 파란색. 제가 이런 만들기 키트를 꼭 판매를 하고 싶었는데 레진은 워낙 좀 장벽이 있는 장르다 보니까 수성 레진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분을 다 하나하나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분을 할 때 플라스틱 쓰레기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걸리는데 우선은 그냥 체험용, 저한테도 체험용으로 내가 과연 이거를 혼자서 소분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도 할 겸 이번 플리마켓에 수성 레진 거울 만들기 키트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소분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귀찮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랜만에 너무 재밌겠다. 팀홀딩이 제일 재밌거든요. 거울부터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대량 작업한 건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팔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쵸? 너무 예쁘다.